울프라고 맞는 노래인데. 아니 난 근데 계속 신경쓰여. 선생님이 뭐 이야기 할 때 뭐 뭘 적으세요. 뭘 적지. 아니 어떤 뭐 다른 걸 적는 신경인지 가사 적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냥 안 적어야 뭐 적을 게 볼 게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그래서 보면은 김동률이나 우리 김동률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김동률 씨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보자면 김동률 음악은 1집 전람회 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정말 지금 나오는 노래도 옛날 앨범이라 그래도 믿을만하고 내가 몰랐던 김동률 노래들도 지금 노래가 이렇게 물을 볼 정도잖아요. 그죠? 그만큼 색깔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 노래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고 다 인터넷으로 들어보시면 요번 오늘 확실히 깨달으실 거예요. 정말 정직한 코드 진행이구나. C코드, F코드, G코드, A마이너, D마이너, E마이너를 안 넘어섭니다. 나중에 코드 진행으로 뭐 허밍으로 다 여러분들을 한번 해볼 거기도 한데 좋은 노래가 정말 어려운 코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코드로 만들어야지 있어 보인다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 같아요. 그냥 각자 고유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제 노래를 보면은 용기가 아마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연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있는데 곡서라 하면은 맨날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근데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뭐 어때 괜찮아? 여러분들이 지금 1박 2일 연수하는데 지금도 연습생들은 지금 3년, 4년, 10년째 연습생들은 매일 춤추고 매일 노래해가지고 겨우 기획사한테 돈을 수천만 원 따와가지고 앨범을 내는데 망해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보고 망한 노래가 지금도 부지기수고 오늘도 데뷔하는 가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가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1박 2일 고작 연수와가지고 좋은 노래 만든다는 거는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흥얼거릴 수 있는 나만의 노래, 너 노래 하나 있어 했을 때 내가 하나 불러볼게 해서 나 이런 노래 만들었어 하는 노래. 배드민턴을 꼭 코트에서 칠 필요가 없잖아요. 약수탑에서 쳐도 되고 채만 있으면 주차장에서 쳐도 되는 거고 바람이 불면 플라스틱 채 들고 뭐 이렇게 플라스틱 공 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노래가 허접한 거는 당연해요. 그리고 표절 문제인데요. 어차피 5선지에 나오는 멜로디 도레미파솔라시도 샵까지 포함해서 12개인데요. 그거 음을 초월해서 곡 짓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리고 나중에 표절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할게요. 여러분들 곡 썼는데 너무 동요 같다, 너무 세련되지 못하다,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허접해도 이건 난데 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들어보세요.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들으면 지금 그 정도 여러분들 아무나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들은 그때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없을 때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부르는 노래가 됐지만 절대 사토끼 토끼야 곰세마리 이런 노래가 화성학적으로 어려운 노래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도 똑같아요. 되게 쉽고 단순한 코드고 멜로디도 쉽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남들이 허접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프로가 아니니까 돈 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수율밴드가 월 한 연 2만원 정도는 음원 수익으로 벌어요. 한 달에 1년에 치킨 한 마리씩 봅니다. 그 정도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게 스트리밍을 1분 이상 하면은 1원이 입금돼요. 다운로드를 정액제 뭐 월 3천원 20원으로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30곡 월 뭐 6천원 이런 거 20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걸로 연 2만원이면 스트리밍으로 약 2만 명 정도가 듣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음악 해가지고는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죠. 돈도 아니지. 그렇다고 뭐 유명해져서 명예도 아니지. 배드민턴 치면서 즐겁잖아요. 그죠? 테니스 치면서 즐겁고 그 뭐 프로 무대가 아니고 대회 꼭 아니라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만드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을 애들하고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것도 나중에 꼭 해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맨날 애들한테 하는 소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 우리는 음악인, 전문 음악인이 아니잖아요. 부담을 덜고 허접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
쟤네들이고요. 곡을 쓰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찰나의 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저기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그게 몇 년도에 가장 떴죠? 아메리카노, 그때가 한 7년 8년 전인가요? 아니에요, 저기 2008년도예요 2008년도 2007년도 쯤일 겁니다. 그때 10cm가 가장 뜰 때인데, 하지원이랑 그 광고도 찍었었잖아요. 그죠? 그 보잡이었던 10cm가 가장 히트쳤었던 노래,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가 엄청 많이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텐디에서 제가 구두를 샀어요. 30만짜리 롯데백화점 텐디에서. 저는 발등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저 텐디에서 맞춤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발볼 제일 두껍게 주문 제작을 하고 그걸 신고 이제 학교로 출근하는데, 첫날이라서 너무 발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가 슬리퍼를 학교 가서 탁 신었는데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퇴근길에 머릿속으로 뭐가 나와요. 슬리퍼가 좋아, 슬리퍼가 좋아. 아, 뭐지? 당장 막 폰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 잠깐 떠오른,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샤워할 때 막 나나나나나 뭐지? 이거 너무 좋은데? 너 나중에 너무 말라치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런 거 맞죠? 그게 이제 찰나의 순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찰나의 순간이 캐치를 잘해야 됩니다. 곡을 쓰고 싶으면은 정말 수시로 캐치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 슬리퍼가 좋아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슬리퍼가 좋아. 그걸 코드를 찾아보니까 슬리퍼, 슬리퍼가 좋아. CGA 마이너. CGA 마이너. 슬리퍼가 좋아. 아, 기타 케이스에. 그 노래를 가지고 앞부분, 옆부분, 뒷부분을 더 추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슬리퍼가 좋아만 후렴구를 먼저 만들고 앞부분, 뒷부분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죠. 되게 키 작은 여자 선생님이 통굽 슬리퍼 뭔지 알죠? 옥션에서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신는 통 두껍고 그런 슬리퍼를 생각하면서 키 작은 선생님이 이제 슬리퍼를 신어서 좋은 점을 이렇게 글 가사를 썼어요. 그 노래가 제가 생애 세 번째로 만든 노래인데, 그때 센통할 때는 앨범을 못 내고, 그때는 앨범 낼 생각도 못 했죠. 앨범 낼 생각도 못 하다가 만들게 됩니다. 슬리퍼가 좋아라는 노래. 요 소개를 좀 할게요. 나중에 그 맥북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는 마스터 키보드라는 거거든요. 마스터 키보드라는 건데, 여기는 멜로디언처럼 생겼죠?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이게 이거 안에는 자체적으로는 소리가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키보드일 뿐이에요. 키보드. 키보드일 뿐이고, 이게 컴퓨터로 가면은 이제 다른 소리도 한번 들려줄래요? 이거는 이제 하프 소리. 이거는 이제 그 뭐지? 전자 피아노 이런 거. 여러 가지 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도 이제 마음에 들고,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슬리퍼가 좋아라는 노래를 그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페이스북에 최근에 올렸던 글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음악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면,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악보를 못 읽어요. 그 말은 멜로디를, 제가 악보를 보고 멜로디를 흥얼거릴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여기서 지금 거기 끄덕이시는 분들은 저한테 용기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악보의 멜로디를 흥얼거릴 수가 없어요. 쳐보기 전까지는, 들어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글을 못 읽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코드 진행도 못 외워요. 제가 이 노래를 6년째 지금 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CGA마이너, CGF, CA마이너, G7 이걸 다 적어놔요. 이거를 제가 노력해서 외우려면 외울 수도 있는데 안 외워지더라고. 항상 안 보고 하면 실수를 해요. 그래서 맥북의 쓸모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 맥북을 사게 된 이유가 그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연 다닐 때 종이 악보 있잖아요. 종이 악보를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창원대 학교 뭐 축제 때 이렇게 불러서 갔는데 버스킹 공연 장소가 빛이 없는 거야. 악보가 모여가지고 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외운 걸로 한다 해도 너무 실수를 많아 해가지고 악보에 후레쉬를 달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맥북이 보통 공연할 때 보면 가수들 많이 쓰잖아요. 너무 폼이 나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중고로 100만 주고 샀어요. 직거래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악보를 컴퓨터로 다 옮겼어요. 이 정도입니다. 제가 악보를 못 외우고 코드 진행도 못 외우고 악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나마 다룰 수 있는 이 기타 가지고 연주를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노래 3개에서 다 봤다시피 그냥 스토리텔링을 멜로디에 얹어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지라 이렇게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슬리퍼가 노래 좋아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 많이 아시나요? 네. 진짜?